노너야기 TV 강의 노너 수리편 제9장 타인의 슬픔을 함께 공감하는 마음을 갖자. 즈슈유요상저주서웨이정바오예 자식어유상자지츠 미상포야 해석. 공자께서는 상을 당한 사람 곁에서 식사를 할 때 일찍이 배부르게 먹은 적이 없었다. 스토리. 어느 늦은 봄날 이경우는 갑작스러운 친구의 죽음 소식에 큰 충격을 받았다. 깊은 슬픔에 잠겨있던 그는 멘토이자 존경하는 선생님이신 김선생을 찾아가 위로를 구하기로 한다. 김선생의 집에 도착한 이경우는 침울한 표정으로 인사를 건넸다. 김선생은 조용히 이경우의 손을 잡고 그의 슬픔을 이해하며 말했다. 슬픔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네. 마음껏 울고 싶으면 울어라. 내가 여기 있으니 괜찮다. 김선생의 따뜻한 위로에 이경우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김선생은 조용히 그의 옆에 앉아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시간이 흐르고 김선생은 조심스럽게 이경우에게 물었다. 아직 아무것도 먹지 못했지? 배고픈 건 아닌가? 이경우는 고개를 저으며 슬픔 때문에 식욕이 없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김선생은 부엌으로 향해 직접 이경우를 위해 따뜻한 죽을 쏘아주었다. 김선생은 죽을 떠서 이경우에게 건네며 말했다. 죽 한 그릇쯤 먹고 친구를 추억해보자. 너무 슬퍼하면 친구도 안타까울 것이다. 이경우는 조심스럽게 김선생이 준 죽을 한 입 베어 물었다. 뜨끈한 죽의 맛은 그의 굳어버린 가슴을 살짝 녹여주었다. 김선생은 이경우의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다. 너는 항상 씩씩하고 강한 사람이었지. 이번에도 괜찮을 것이다. 친구의 추억을 간직하며 앞으로 나아가렴. 김선생의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이경우는 조금씩 마음의 위안을 얻었다. 그는 김선생에게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선생님, 덕분에 조금 위안이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김선생은 이경우의 손을 다정하게 꽉 잡고 말했다. 언제든 나에게 기대도 좋고 혼자 견디려고 하지 마. 항상 너의 편이니 기억하렴. 이날 이후 이경우는 김선생의 따뜻한 인심 덕분에 슬픔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그는 김선생과의 추억을 간직하며 삶의 어려움을 헤쳐나가며 친구의 죽음을 추억한다.